경기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이태골입니다. 오늘은 황병철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시즌 윤곽이 어느 정도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동기부여 약한 두 팀이 만났다고 팀 울산시민축구단 박태원 골키퍼, 김재현, 박진포, 오민석, 민훈기, 김정현, 구종욱, 노상민, 이형경, 김양우, 김도훈 선수가 먼저 나 화성FC의 명단도 살펴드리겠습니다. 이시환 골키퍼, 박재환, 조영진, 김성환, 김한빈, 카를로스 알베르토, 문기한, 공용훈, 조동건, 박준태, 김효기 선수가 선발 출전합니다. 라는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추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 시작했습니다. 화면 왼쪽 울산시민축구단, 화면 오른쪽 화성FC입니다. 자, 전반전은 울산이 먼저 볼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수비 헤더. 자, 일단 세컨볼 천천히 구조국이 따냈습니다. 자, 측면에 약간 몰리는 느낌이 있는데요. 어, 치열해요. 뚫어냈습니다. 어, 낮은 패스. 자, 좋아요. 자, 열리는데요. 자, 빠른 백업. 어, 밀어내고 있습니다. 슛. 어, 경기 초반 굉장히 화끈한 공격력을 보여. 경기 시작하자마자 자, 이 장면인데요. 네. 자, 오른쪽 측면에 사실 저는 몰려서 힘들 줄 알았었거든요. 이 여기서 이제 고종욱 선수가 몸싸움 이겨낸 게 좋았고요. 자, 여기서 이 잘 보세요. 야. 야, 김영우 선수. 박준태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 이른바 이 박준태 선수가 온더볼 상황에서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기 때문에 박준태를 얼마나 이용하느냐가 화성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열립니다. 슛! 들어갔어요. 이형경이 선제골을 만들어 냅니다. 스코어 1대0. 와,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와중에 울산이 너무 쉽게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초반 기세가 무섭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도 정말 예쁜 패턴을 통해서 이형경의 깔끔한 마무리까지 울산이 먼저 앞서 나갑니다. 지금은 화성이 최근 경기에서 아쉬웠던 흐름이 좀 드러났던 부분이라고 봅니다. 물론 네. 울산이 굉장히 잘한 거지만 화성이 최근 세 경기에서 실점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너무 뒷공간, 이 백스윌의 뒷공간이 완전히 털렸고 그 여기서 이형경 선수가 슈팅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이 선수를 막는 선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패스를 이형경 발 밑에 갖다 주면은 이거는 골이죠. 바로 응징을 당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경기 굉장히 빠른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좋은 패스예요. 패스 좋았습니다. 김도훈 접어놓고 자, 컷백 줄 수 있나요? 자, 컷백! 열렸어요. 지금은 슈팅이 걸렸습니다. 지금 앞선 화성의 실점 장면과 완벽히 똑같은 장면이 그렇습니다. 또 나왔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가 한 차례 나왔었는데 야, 이번엔 다이렉트 슈팅이 되지 못했어요. 지금도 컷백을 내어줬을 때 이어야 좀 이 포메이션이 사는데 아직까지는 지금도 이 공간이 완전히 비죠? 네. 자, 박스 안쪽 진입됐고요. 돌파! 측면이었습니다. 지금도 박스 앞 공간에 화성 선수들이 없고요. 결국은 이렇게 되면 센터백 라인이 카를로스 선수가 지금 순간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수비 라인의 구멍이 김효기가 따냈습니다. 앞쪽 연결 좋아요. 문기한 전달이 아 좋았어요. 됐어요. 계속 갑니다. 자, 가야죠. 조동건 가야죠. 조동건 잘 해줬어요. 해야죠. 다시 리턴 패스. 지금은 생각이 많았습니다. 자, 지금은 너무 아쉬운 찬스죠. 자, 지금 완벽한 찬스였는데 여기서 조동건 선수의 패스까지도 좋았거든요. 네. 여기서 박준태 선수의 이 패스가 선택이 물론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만. 자, 타라박 패스 성공했습니다. 아, 지금 좋았어요. 크로스 연결. 자! 벗어납니다. 지금 좋았어요. 지금 좋았습니다. 크로스가 너무나도 날카로웠고요. 지금도 조동건 선수가 따봉을 보여줬죠. 지금 굉장히 화성이 잘했던 게 울산이 압박을 잘하는 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압박을 오히려 역이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압박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오히려 이제 다시 뒤쪽 일단 센터 쪽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시 오른쪽. 아, 좋아요. 패스. 구종국의 크로스 붙여줬는데 이시환이 잡아냈습니다. 자, 화성도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울산은 결국은 이형경 선수의 합류가 울산시민축구단이 이 후반기에 여름 이적 시장 이후에 여름 이적 시장 이후에 좋은 경기력을 만들어가고 보였던데 근거가 됐거든요. 그렇죠. 사실 시즌 초반만 해도 이겼습니다. 그렇군요. 자, 반대로 울산 입장에서는 그런 악몽을 재반복하면 안 되겠고 저 화성 입장에서는 그 경기를 참고해서
더 따라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화성 입장에서는 경기를 계속해서 운영을 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 잘 피득해서 나온다면 후반전에 충분히 득점도 가능해 보이고요. 네. 2021 K3리그 28라운드 울산시민축구단과 화성FC의 전반전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전반 4분에 터진 이현경 선수의 득점으로 울산이 1-0 앞서고 있습니다. 아, 자 오늘 확실히 양팀 간의 전반전을 보면은 서로가 잘 해왔고 서로가 보여 엄청나고 날렵한 선수들이 있거든요. 아, 화성도 네. 기회만 나면 마무리할 수 있는 킬러들이 있어요. 네, 주심일수와 함께 양팀의 후반전 시작했습니다. 진영을 받고 왼쪽이 화성, 오른쪽이 울산입니다. 센터 쪽 좋아요. 박준태 안쪽 넣어줬다가 좋아요. 원투 패스 계속 갑니다. 좋아요. 박준태. 야, 지금은, 지금은 손에 맞지 않았나요? 야, 아, 찍었죠. 찍었습니다. 화성의 페널티킥. 결국 오늘도 박준태가 PK를 하나 얻어냅니다. 아, 말씀해주신 키플레이어가 또 해주네요. 결국은 이 2대1 패스가 좋았고요. 네. 박준태 선수 개인 기량으로 뚫고 지나가서 넘어졌잖아요. 이거 손을 자기도 모르게 약간 보세요. 짚었습니다, 땅을. 약간. 네. 이거는 고의성 여부를 떠나서 지금 넘어진 이후에 손을 살짝 들거든요. 그렇죠. 이제 넘어질 때 착지를 하기 위한 도움닫기 팔이었는데 그 팔에 맞고 말았네요. 이게 울산 선수 입장에서 좀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아 근데 오히려 이게 또 번복이 되나요? 선수들이 이동하는 위치로 봤을 때는 이러면은 이 디딤팔에 맞았을 경우에는 축구에서는 무조건 PK를 부리지 또 않게 되어 있거든요. 네. 이러는지 정말 그냥 일어나는 과정에서 든 팔인지 일단 주심은 일어나기 위해 든 팔로 봤어요. 자 지금은 조동건 잘 빼줬습니다. 올려줬고 윗그물입니다. 화성이 사실은 그 아쉬웠던 PK 번복을 뒤집기 위해서 이번 장면이 중요했었는데 지금은 조동건 선수가 많이 아쉬워할 수밖에 없는 게 마지막에 크로스가 약간 본인 의도랑은 다르게 날아갔거든요. 그렇죠. 자 사실 조동건 선수가 크로스보다는 크로스를 받는 입장일 때가 많거든요. 지금은 공용훈 선수가 완전한 노마크 정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반대 전원. 전환 좋아요. 좋아요. 정확한 패스 좋은 터치 올려줍니다. 여기서 해야죠. 뒤쪽으로 흘렀고 아직 있어요. 아직 있습니다. 아직 있어요. 크로스에 붙여줬습니다만 울산 더 수비 좋아요. 자 확실히 전환이 원활 다시 오른쪽으로 갑니다. 역시나 오른쪽을 좋아해요. 박성부의 크로스. 네. 기회예요. 있어요. 마크 나온 공. 자 띄워주는 선택합니다. 수비 헤더 세컨 볼. 자 다시 올려주는데요. 정면입니다. 굉장히 아크로바틱한 슈팅이었습니다. 네. 지금도 클라스를 한 차례 보여줬던 조동건 선수인데 이런 슈팅 누가 했나 궁금하면 한 선수 그냥 떠올리면 되거든요. 네. 여기에 뛰고 있는 선수 중에 저런 슈팅 가장 잘하는 선수는 지금 슈팅했던 조동건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팀의 에이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약간 빗맞았습니다. 이번 시즌 이미 조동건 대놓고 화성이 잘 이겨내고 있거든요. 하지만 울산이 이 박스 안에서의 블럭을 워낙 촘촘히 쌓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좋은 패스인데요! 슛! 정면! 한 번 웅크리고 있다가 세게 한 번 때렸던 울산인데 이영경의 슈팅 저희가 중계를 하다니 또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했고 네, 지금은 잘 막아냈습니다. 자, 만약 이게 들어갔다면 있었는데요. 햄버거 게임이라고 하죠. 그렇죠. 자, 이전 장면인데 자 구종우 선수도 오늘 여기서 손에 맞았거든요. 네. 자 느린 장면인데 이거는 아차네요. 네 이거는 화성 입장에서는 운이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아이에탑 21 카메라 팀이 찾아냈어요.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자신감이 있다는 이야기죠. 네. 자 원투 패스 시도했는데. 연결이 됐습니다. 크로스 연결. 높게 떴습니다. 조동건. 지금 완전히 예상하지 못한 찬스가 조동건 발 앞에 떨어졌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동물적인 감각으로 가져다 댔습니다. 지금은 이 크로스가 넘어올 거라고 예상 못했을 거예요. 조동건 선수가. 네. 근데 말 그대로. 네. 아니죠. 네. 의식을 했어요. 자, 짧은 공간.
자, 박준태 직접 갑니다. 자, 아직도 박준태. 자, 잘 빼줬어요. 전국 조상범, 조상범. 자, 이거 어디 가나요? 아, 그 전에 차징이 선언됐습니다. 네. 자, 조상범에게 정말 좋은 기회가 한 차례 왔거든요. 자, 박준태 선수가 확실히 개인 기량이 좋다는 부분이 지금도 드러났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잘 나왔어요. 네. 박태원 골키퍼가 잘 막아냈습니다. 오늘 이 화성에는 박준태가 있다면 울산 시민 축구 많이 뛰었고 정말 몸싸움도 많이 했고요. 헤더 있어요. 자, 있습니다. 박준태 터치 좋았고요. 뒤쪽에서 슛. 하지만 파워가 약했습니다. 아, 약간 다시 슛 넘게 떴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이 체력적인 부분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있었는데, 자, 지금도 울산의 선수들이 엎어져 있거든요. 지금 화성이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고 위협적인 슈팅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이 울산 선수들의 이런 블럭 정말 단단하네요. 아, 지금도 자, 왼쪽 측면. 자, 추가 시간 1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문기현 붙여줬는데요. 자, 떨어졌다! 결국 화성이 해내네요. 이야, 지금 화성에 포기하지 않은 선수가 있었습니다. 박재환 선수 오늘 수비적인 기량도 좋았는데 결국은 경기 막판 올라가서 승점 0점짜리 경기를 승점 1점짜리 경기로 바꿨어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계속해서 붙였었는데 아, 이게 그냥 아, 이게 하필이면은 울산 선수 맞았나요? 네. 지금은 박진포 선수 약간 맞고 굴절된 공이 박재환 선수 앞에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자, 네. 자, 울산도 기회 있습니다. 아, 하지만 이번에도 아, 지쳤어요. 네, 김성환 선수가 잘 끊어주네요. 네, 이렇게 양 팀의 드라마가 끝났습니다. 2021 K3리그 울산시민축구단과 화성FC의 28라운드 경기는 박재환 선수의 드라마 같은 극장골로 1대1 무승부를 거두게 됐습니다. 와, 오늘 양팀 경기